네, You Are The Hero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튜닝을 오픈 디서스 보 튜닝이라는 다가드 튜닝 해주시고요. 이 앞에 세 마디는 악보의 줄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우선 여기 첫 번째 마디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를 4분의 2 박자로 만들어 놓는데요. 원, 투 하신 다음에 이큰 X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두 개의 방법. 첫 번째는 왼손을 이제 여기 보이시는 444 있죠?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한 번에 잡아주시고, 오른손을 이렇게 지판을, 발이 말고 지판을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를 위로 들어 올려서 소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X를 이렇게 다운이라는 표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. 그 다음에 444, 아래 줄 3개, 000은 당겨진 거죠. 그래서 당겨질 때 저는 이 2번 손가락을 가장 중점으로 사용합니다.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1, 2, 3번 줄에 너무 신경을 쓰면 저음 줄이 얘네들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잘날수 있도록 맨 위에까지 당겨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X는 당연히 샵 이렇게 되겠고요. 이 444가 한 칸씩 더 옆으로 가서 555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연주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하나, 둘, 아!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디를 살펴보면 여기 이음줄이 되어 있죠? 그 앞쪽 마디가 하나, 둘, 으빠, 으빠,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음줄이 돼서 한 박자는 쉬어주고요. 자, 이제 여기 두 번째 박자는 요 새끼손가락으로 777, 요 7프렛에 하모닉스를 만들어 주시는데, 오른손은 라스게아도, 네 손가락도 좋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세 손가락도 좋습니다. 저는 새끼손가락이 짧은 편이어서 4개보단 3개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555는 누른 상태이고요. 새끼손가락이 이 3개를 하모닉스를 만들어주는 위치에서, 아이고, 라스게아도를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탁 띄워주면서 하모닉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물론 라스게아도가 어렵다면 그냥 스트로크 한 번을 연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럼 앞에부터 해보면 하나, 둘, 이런 느낌인 거죠. 하나, 둘, 이해되셨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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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업 총 8개를 스트로크를 할 건데, 여기서 이제 말한 스트로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운업이 되는데, 내릴 때는 약간의 코 타시브의 느낌으로 내려주시는데, 원래 악보상 555만 있지만 그냥 6줄을 다 연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근데 중요한 거는 업을 하실 때는 이제 엄지로 좀 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내려줄 때 약간의 코타시브의 느낌으로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좀 힘을 줘서 이런 좀 느낌이 나게끔, 그냥 쓰면 이렇게 되겠지만 내릴 때 뭔가 강세를 살짝 줘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X 또 444 X555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또 나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잠깐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자, 그다음에 이번에는 8분 쉼표에서 흙 하고서 여기를 오른손에
1번 손가락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5, 5, 5, 6, 5, 4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12번째 칸에 가서 한대 때려주십니다. 네, 여기 적어놨죠? 라이트 핸드 태핑. 그래서 이 자리를 한대 때려주시는데 하모닉스가 꼭 안 나도 돼요. 여기는 하모닉스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그냥 이런 느낌으로 내고 그 다음에 여기 000을 하모닉스로 내기 위한 동작이 되겠습니다. 그럼 제가 요만큼 먼저 해보면 하나, 둘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여기 자리를 손가락을 2번 손가락으로 두 번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음 6, 5, 4번 줄은 1번 쓰고요. 1, 2, 3번 줄은 2번을 써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가로 000 이렇게 555 해놨죠? 근데 위에 숫자 플러스 숫자가 아니죠? 기호 플러스를 해놨는데 여기는 팜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룻바밤밤밤 했죠? 그 다음에 팜만 넣어주시는 거예요. 팜. 이 자리는 팜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업이 되겠죠? 1번 손가락으로 저음을 얘네를 당겨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팜을 치고 나서 업을 당겨주고 다시 다운을 치는데 얘는 이제 코타시브에 손가락으로 저음을 쳐줘서 요만큼을 또 제가 해보면 하나 둘 더 느리게 해볼게요. 하나 둘 퐁 하고 당기고 코타시브로 빵 해주는 거죠. 하나 둘 이해되셨죠? 자, 이제 여기까지 성공을 했으면 여기서 9까지 슬라이드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운을 쳐줘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쿵빠밤 쳤죠. 여기 지금 끝난 거예요. 쿵빠밤을 다시 해보면 쿵빠밤 한 상태에서 다시 9까지 올라갈 때 치면서 올라가는 거죠. 이 9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다운 치고 옆으로 두 칸 빠지면서 업을 쳐줍니다. 여기도 다운 업 만들게요. 아이고 다운 업. 네,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네, 이렇게 되겠죠. 이만큼을 제가 또 합쳐보면 그 다음 다시 X4, X5는 똑같고요. 자, 이제 다음 마디들을 또 가면 앞에랑 연주가 동일합니다. 그래서 하모닉스, 라스기아로 브라 여기는 다 똑같아요. 방금 설명드린 거랑 여기서 이제 또 슬라이드 여기도 다운 넣어주시고 이제 다음 여기도 업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만큼 제가 해볼게요. 이제 이게 인트로의 끝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만큼 먼저 해볼게요.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타고 올라가면서 네 또다시 모양이 좋겠죠. 자, 그 다음에 444로 내려와서 팜을 칠 거예요. 팜 그냥 말고 그다음 왼손 버리면서 여기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음 세 줄만 연주하려고 연주하셔야 된다는 거. 자, 그럼 이제 이만큼 합쳐보면 하나 둘 느리게 해볼게요. 하나 둘 You are the hero의 인트로가 되겠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
출발을 해주고요. 두 번째는 쫙 만들고 하모닉스 팁을 드리면 손이 뒤로 갈수록 소리가 잘 난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든든다라 든든다라 빠빵.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동일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